안녕하십니까? 네, 잎에서 윤기가 나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나물과 약재로 좋은 섬초롱 꽃입니다. 네, 초여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잠깐 말랐다가 가을에 다시 올라옵니다. 연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봄은 물론 가을에도 나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초롱꽃과 식물로 같은 초롱꽃과 식물에는 이 섬초롱꽃, 초롱꽃, 금강초롱꽃이 있고요. 또 도라지, 더덕, 만삼, 잔대, 모싯대, 영화자 등이 있습니다. 모두 약재와 나물로 중요한 식물들입니다. 네, 섬초롱꽃은 나물로 훌륭합니다. 나물 맛이 아주 좋습니다. 쓴맛이 전혀 없고 쌈이나 샐러드 등 생채로 이용할 수 있고요. 특히 살짝 데쳐서 무침을 하면 아삭한 식감과 함께 맛이 뛰어납니다. 잎과 줄기, 꽃, 뿌리까지 식용 가능합니다. 뿌리는 더덕이나 도라지처럼 무침, 구이, 볶음, 장아찌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잎을 말려서 차로 마셔도 좋습니다. 네, 약재명은 전초를 자반풍령초 또는 산소채라고 합니다.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하며 독성은 없습니다. 이 섬초롱꽃에는 인삼이나 오갈피나무에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이 풍부하고요. 또 안토시아닌, 이눌린, 비타민 A, 칼슘, 칼륨, 철분, 구연산 등 유익성분이 풍부합니다. 몸속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요. 면역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자주 이용하면 질병 저항력이 좋아집니다. 네, 보액의 효능으로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고 몸을 튼튼하게 합니다. 혈액순환과 혈액 기능을 좋게 해서 피를 맑게 하고요. 심장과 뇌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네, 이눌린을 함유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므로 당뇨병에 좋고요.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고 몸속 염증 개선,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통증을 그치게 합니다. 부패의 작용으로 폐를 보호하고 폐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위장을 튼튼히 해서 소화기에 좋고요. 또 기관지의 각종 염증, 가래를 없애며 천식, 심한 기침 등 기관지 질환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해산을 촉진하고 어린이 경련에도 효능이 있는 약재입니다. 네, 약재는 뿌리부터 전초를 말려서 이용하고요. 하루에 15 내지 20g 정도씩 달여 마십니다. 오늘 나물 맛이 좋고 약효 좋은 섬초롱꽃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